네, 오늘 이슈 앤 피플 주인공 통기타 하나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7080 감성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일반 공연장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래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전하는 통기타 가수 강지민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온라인상에서 아주 인기를 예. 끌고 있다고 하는데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아마 9,500명 정도 지금 아마 거의 됐을 거예요. 예. 네. 거의 만 명. 만 명 가까이 되네요. 네. 네. 실감하십니까 인기를? 아 인기를 당연히 실감을 하죠. 예. 많은 분들이 항상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또 뭐 가끔은 다른 분들은 생각도 못 하시겠지만 뭐 미용실을 간다든가 백화점을 간다든가 뭐 이런 데 갈 때 가끔씩 알아봐 주신 분들 계세요. 예. 네. 뭐 가수시니까 당연히 팬의 사랑을 받겠습니다만은 다른 가수들 팬과 강재민 씨 팬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돌 그룹의 그 팬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상화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팬님들이 연세가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 또는 뭐 조카 또는 뭐 딸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는 팬님 이렇게 부르시네요. 팬님. 아 예, 팬님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교수님도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셨다. 아 우리 카페 지기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예, 네, 영지대 교수님. 네네네.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이 인터넷에 지금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네. 저 노래가. 예. 그렇군요. 어떤 노래인가요? 직접 잘 모르겠는데요. 네. 들어본 노래인데 네. 예. 요즘 그 세시봉 열풍 때문에 더 이렇게 통기타 가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세요? 이제 그 당시에 그 한참 선배님들인데요. 예. 그분들 노래하실 때는 그 기타 하나 달랑 메고 노래하실 때 많이 힘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사회적인 제반 시설도 좋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되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즐겨 부르신 노래, 그러니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뭐 그때그때 유행하는 곡도 많이 인기를 얻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꾸준히 인기 있는 곡 오늘 또 노래도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노래입니까? 요즘? 아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이라는 곡 준비해왔습니다. 예, 네. 한번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 불러볼까요? 네. Sometimes love bloom in the springtime down my flower In summer, it grows,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summer and winter too where love is evergreen like my love for you 저희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좀 죄송하네요. 예.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역시 통기타는 예. 라이브가 최고예요. 그 네. 근데 어떻게 그 통기타 가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까? 가수 처음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대학생인데 예. 이제 방학 동안 뭐를 할까 하다가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노래를 해봐라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 곳에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로. 예. 네. 용돈벌이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직업이 돼버렸네요. 네. 그 뭐 다른 악기보다 그 특별하게 통기타와 네.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통기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면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또 이렇게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편리성이 있고 또 배우는데도 굉장히 쉽고 이러다 보니까 통기타를 사랑하게 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제 친구가 되었죠. 네. 그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음악에 관심도 있으셨고 좋아하셨어요? 네, 뭐 음악뿐 아니고 워낙에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게 다 많고 관심도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한 게 노래와 기타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많은 그런 아이였었군요. 운동도 잘했었어요. 운동도 잘하셨고. 네. 뭐 공부도 잘했었습니다. 아, 예. 잘하셨네요. 요즘엔 그러면 이제 어떤 무대 주로 서십니까? 아, 분당하고 삼본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공연을 하고요. 예. 그 외에는 또 각종 행사, 이런 행사나 또 뭐 대학 또 라디오 프로그램 가끔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자, 유튜브에서 뭐 워낙 인기가 있으신 가수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7080을 네. 주제로 나왔는데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지루하실까봐 네. 제가 한번 재미로 아, 이 노래 너무 괜찮다 하고 생각했던 곡이 있어요. 어떤 노래죠? CM 블루의 웨톨. 아, 웨톨이야. 네, 이 노래를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 아, 그게 통기타라도 가능합니까? 아, 그냥 색깔은 좀 다르지만 예,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봐봐, 나를 봐봐, 또 바로 내 두 눈을 봐. 이미 너는 내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one, two, three. 시계판을 맞 쳐다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거 알아.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달았지.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달았지.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아파하고 사랑에 넘어진 외톨이.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느낌의 외톨이야. 예. 네. 근데 뭐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네.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 지금은 그러면 소속사나 뭐 매니저가 따로 계신 건 아닌가요? 아, 예. 지금은 혼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이 정도 재능의 인기면 네. 영입 제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음반 작업하면서는 소속사 생활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요새는 또 이렇게 달콤한 제의가 가끔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원하는 음악을 아직은 그래도 무명 가수로서 이렇게 소속사에서는 제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소속사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소속사 없이 활동하시기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저는 특별히 불편함을 모르는데 그 대신에 이 우리 팬클럽 회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해주시고 또 차량 이동도 해주시고 가끔은 또 이렇게 보도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요즘에 뭐 세시봉 이후로 네. 통기타 거의 열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 그 통기타를 사주려고 갔었는데 최근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몇 개 빼놓고는 없어요. 이미 다 나갔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 실제 통기타 가수로서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아, 아무래도 요새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목이 말라 했었는데 이 통기타라는 어떤 디지털 시대와는 조금 다른 아날로그적인 이런 매력적인 악기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문화가 다양화되어서 좋고요. 또 저도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음악 말고 뭐 정확한 뭐 실례지만 나이나 뭐 이런 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좀 노출을 꺼려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특별히 꺼린 건 아니고 네. 그 노래 하다가 이렇게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얼굴 딱 보면 20대 같고 예. 또 노래하면 30, 40대 갔다가
말만 하면 50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노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비주의 가수시네요. 근데 제가 이력을 잠시 이제 뵀는데 네. 전국 여성 당구대회 4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8년간 쿵푸를 연마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네. 국가대표가 될 뻔도 하셨고 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낚시를 좋아하셔서 무려 우럭을 44cm의 낚시를 낚은 적도 있고 골프는 프로 수준 몇 타 치세요? 아, 그거는 조금 오버된 거고요. 예. 예, 잘 못 쳐요. 예. 네, 좀 좋아했었어요. 게다가 잘한다고 하셨군요. 예, 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그다음에 카 일렉트로닉스 자격증. 아니,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하고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푹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거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자격증도 따보고. 당구는 몇 치세요? 일반인들 흔히 그 말하는 몇 치십니까? 250점 칩니다. 아, 네. 잘 치는 남성. 그럼요. 수준인가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낚시도 하시고. 아, 낚시. 가끔 가다 바람 쐬러 갈 때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그럼 통기타, 본격적으로 통기타 가수 하시기 전엔 직업이 다른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계속 굉장히 보편적인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졸업하니까 직업이 돼버린. 네. 그 최근에 그 서바이벌 오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데 나가시면은 그 통기타로 네. 또 유명해지신 가수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슈퍼스타 K 같은 데서 네네네. 뭐 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마도 조금 더 어렸으면 네. 그 그런 오디션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점수를 받고 하는 게 이제 두려워서 좀 어렵고요. 제가 직접 좋아하는 곡들 이렇게 준비해서 써서 예. 음반을 내보고 또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이러고 싶습니다. 그럼 전에는 오디션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과거에도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지민 씨가 이제 특히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네. 벌써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눌러보겠습니다. 네. 사진과 함께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분으로 아는데요. 정식 가수 데뷔를 위해서 좀 더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또 방송에 나와서 활약을 하는 가수를 볼 때 부러운 점은 없는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식 가수 데뷔를 해서 인지도 높은 가수. 저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처음 시작은 아주 미미했죠. 용돈 좀 벌어보려고. 예. 하지만 이제 직업이 되면서는 제가 너무 즐거워서 했어요. 아마 이게 즐겁고 힘들었다면 전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많은 팬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죠. 음반도 준비하고 이제 정말로 정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곡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바로 강지민 씨의 신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네. 질문 더 받도록 하죠. 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라이브 공연이 부담스럽거나 싫증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군요. 라이브 가수다 보니까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노래는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유행할 때는 같은 노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싫증이라기보다는 힘들 때가 좀 있죠. 몸이 피곤하다던가 예. 할 때는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달라져요. 아, 이렇게 노래는 날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하면서 또 그 순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노래에 집중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네.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강재민 씨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참 예. 직접 느껴지는데요. 사실 음악을 좋아하지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네. 요새는 정말 노래를 좋아하고 하고 싶다면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노력하고 또 음악을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가 노력 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가까이서 보니까 매력이 참 넘치시는 분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ECM 피플 저 바깥에서 PD가 너무 노래가 좋다고 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좋겠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준비해왔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앵콜송으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 봄이고요. 또 이제 사방에 온 세상에 이렇게 파랗게 실록이 우거지고 또 이런 날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으로 네. 골라왔습니다. 장미라는 노래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 네, 노래네요. 네. 지금 전해드릴게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못 이룬 날은 재우고 가네요. 어이없고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기타 가수 강지민 씨 함께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